볼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르입니다. 오늘도 왔다TV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러 저 플레르가 왔답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신나는 학교생활 고고! 아, 오늘 단어 시험 보는 날인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해서 완전 걱정되네. 그래, 학교 가는 길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또 수업 시간에 필기를 좀 하기는 했지. 아, 내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단어 좀만 보고 그래, 바로 시험을 보는 거야. 어디 보자. 아, 넘어질 뻔했네. 단어... 아, 맞아. 이거였지? 아, 왠지 예감이 좋단 말이야. 오늘 단어 시험 잘 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참, 이럴 시간에 좀 더 봐야지. 아... 어? 예진이다. 짝꿍! 단어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아, 짝꿍 하기는 했는데 너무 어려워. 아, 맞아. 좀 어렵긴 하지. 그러면 우리 서로 문제 내주기 하는 거 어때? 모르면 찾아보고. 오, 문제 내주기 괜찮은데? 그러면 나부터 내본다. 선택을 영어로 하면? 어, 나 그거 알아. 정답은 choice. 맞지? 오, 짝꿍.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문제 내봐. 경쟁 대회를 영어로 하면? 아, 나 그거 공부했었는데. 아, 뭐였더라? 아, 안 되겠다. 잠깐만, 나 공책 좀 찾아볼게. 어딨지? 아, 못 찾겠네. 그럼 내가 찾아볼게. 정답은 컨테스트. 우와, 짝꿍.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어? 근데 그 메모장은 뭐야? 이 메모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디즈니 미니 메모장이라고 하지. 디즈니 미니 메모장? 우와, 나도 그거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 만들어줄게. 짝꿍, 완전 고마워. 그러면 나도 어떻게 만드는지 봐도 돼? 당연하지. 따라와. 제 짝꿍이 갖고 싶어 했던 저의 디즈니 미니 메모장,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아주 쉽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색지, 컴퍼스, 가위, 연필과 A4 용지, 목공풀, 사인펜, 디즈니 캐릭터 도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디즈니 미니 메모장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컴퍼스를 이용해서 A4 용지에 원을 그려줄게요. 이 부분은 미니 메모장의 속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A4 용지를 겹쳐서 원을 따라 조심조심 오려줄게요. 이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미니 메모장의 표지를 만들 건데요. 속지와 같은 크기로 컴퍼스를 이용해 원을 그린 다음 오려줄게요.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디즈니 썸썸 캐릭터의 색을 선택했어요. 어떤 캐릭터일까요? 특별히 깜짝 힌트로 얼굴 부분 밑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속지를 연결해야 할 차례가 되었어요. 긴 막대기 모양으로 종이를 잘라서 반으로 접어줄게요. 그런 다음 만들어두었던 속지 윗부분에 목공풀을 발라 종이로 고정할 거예요. 속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꼼꼼히 붙여야 되겠죠. 미니 메모장 앞면과 뒷면에도 목공풀로 표지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쉽게 미니 메모장이 만들어졌어요. 이번 미니 메모장의 하이라이트, 본격적으로 표지를 꾸밀 거예요. 노란색 얼굴을 가진 디즈니 썸썸 캐릭터의 귀 부분과 눈, 코 부분을 오릴게요. 얼굴이 대칭이라면 색지를 겹쳐서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흰색 얼굴을 가진 디즈니 캐릭터의 머리 부분과 나머지 부분들을 오려서 준비해 놓을 거예요. 아까 힌트로 보여드렸던 밑그림 기억하고 있죠? 빨간색 리본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디즈니 썸썸 캐릭터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원하는 캐릭터에 맞게 저처럼 구성 부분을 오려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위치에 맞게 붙일 건데요. 노란색 얼굴을 가진 디즈니 썸썸 캐릭터부터 만들어줄게요. 목공풀을 이용해서 두 귀와 눈, 코를 붙여주면 짜잔! 귀여운 푸의 얼굴이 보이죠? 이번에는 흰색 얼굴을 가진 디즈니 썸썸 캐릭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머리와 귀만 딱 붙여줘도 누군지 벌써 예상되죠? 포인트 리본까지 딱 붙여주고 나머지 얼굴을 꾸며주면 맞아요. 바로 미니마우스였답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로 미니 메모장을 만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친구들을 보면 왠지 단어를 더 잘 외울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디든지 쉽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기억해야 하는 단어나 문장을 빠르게 정리해서 외울 수 있다는 아주 유용한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디즈니 캐릭터로 미니 메모장을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DIY로 만날게요. 안녕!